네, 반갑습니다.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속무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화이트 크리스탈인데요. 네, 어떤 선한 부부께서 발견하신 건데, 창문에다가 놔뒀다가 그냥 차돌인 줄, 돌멩인 줄 알고 있다가 저한테 갖고 와서 이제 보석 감별을 받은 결과 다이아 또는 새로운 데이터다 했는데, 네, 보석 가공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도가 굉장해서 다이아라고 한 것을 증명을 해주셨습니다. 경도 상당히 높았어요.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보석이라는 건 확실하고요. 좀 아쉬운 것은 안에 내포물이 있죠. 하지만 우윳빛깔이 또 아니다는 점. 아주 특이하죠. 여기 우윳빛깔이 아닌 투명도가 상당히 좀 높아온 가능성이 있는 다이아입니다. 아주 크리스탈에 가까운데 이런 다이아가 이제 계속 포항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발견된다는 건 희소식이죠. 아주 드문 케이스고요. 자, 요거는 22.